독립운동을 상징하는 현장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코로나가 없던 2년 전만 해도 역사관 내 전시관과 넓은 광장 곳곳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애국정신을 전하는 대규모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광복절을 맞는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12년째 이어지고 있는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 대부분을 온라인 화상 강의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합니다. 8월 초 1, 2차 참여자 모집을 마친 온라인 독립군 프로그램에는 시민 2,000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집에 배달된 종이 키트와 설명서를 보고 독립 영웅 모형을 만들고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역사 강사의 설명에 맞춰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배우고 나만의 태극기 액자를 만드는 온라인 수업을 비롯해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한 10여 개의 역사 체험 콘텐츠는 화상 연결 줌 수업을 통해 22일까지 나눠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속 관람이 가능합니다. 역사관 내 기업 공간에서는 독립민주지사에 대한 상설 특별전이 이어지고 역사관 10옥사에서는 생존 애국지사 초상화와 피규어 특별 전시가 29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